자, 오늘 스트라이커 코드레스 드릴 시리즈가 몇 개가 있고 돼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건 CD3입니다. CD3, 그리고 이게 CD4 최신형이죠. 다 배터리는 다 이런 타입이 포함이 되고요. 앞에 어태치로도 스몰본 서저리에 쓸수 있는 뭐, 유니버셜이랑 리머, 신테스 드릴, 하이 스피드 척, 핀콜렛, 와이어 콜렛 다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전용 충전기가 있으시면 정품 배터리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충전기가 비싸요. 그래서 충전기가 힘드시면은 이렇게 리튬으로 개조된 것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라지팩이죠? 스몰 팩이고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정품 배터리를 쓰시면, 자, 아주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CD3, 와이어 콜렛이죠? 쓰는데, 여기에 이제 소를 쓰실 때, 이게 전용 소, 사보를 쓰시는 게 좋죠. 왜냐면 소를 쓰실 때, 이게, 유격이 없어요. 근데 요거 이제 TPS 시리즈도 보면은 이제 단독 쏘를 씁니다. 요런 쏘가 있죠. 요런 싹쏘가 있는데 싹쏘를 쓰시면 아마도 헤드 유격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약간 이게 떱니다. 오래 쓰시면 베어링이 헐거워지면은 유격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 사보 쏘를 전용으로 쓰시라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CD4도 소개시킵니다. CD4도, 이게 이제, CD5가 나올 때가 됐는데, CD5는 아직 안 나오나 봐요. 자, 이것도 보면, 하이 스피드 버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커 버를 쓰실 수 있어요. 쓰실 수 있고, 여기에도 이제, 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다 어태치 호환이 되거든요. 자, 호환이 되고요. 사보 쏘도 쓰실 수 있습니다. 사보 쏘도 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보 쏘를 쓰시든가 이 어태치를 쓰시든가 편하실 대로 각각 가격 차이가 나겠죠. 아, 좋은 구성입니다. 몇대두 개씩 들어온 것 같아요. 예.